헌법재판소 가 왜 필요하냐. 그때 87년 당시에 저 헌법 개정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대부분 있었습니다. 그 사정을 좀 아는데요. 대부분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합니다. 저 뭐 배달이 싸갖고 집에 가서 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. 그런데 헌법 사항 말이죠. 헌법 저 심판을 그때 대부분 허들되어 있었는데 거의 허들 못했어요. 허들 못한 이유가 복잡하기도 하고 정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일반 거시기도 하고 바쁜 뒤에 거기까지 손이 미쳐 안 가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대법원에다가 요구하는 분이 아이고 헌법재판소 별도로 헌법을 낮추고 그때 헌법심판소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. 헌법심판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만드는 수 없느냐 해가지고 별도로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대법원에서 그걸 떼냈습니다. 그래서 그 생긴 것이고요. 아까 6개월 내에 헌법재판소 왜 왔느냐. 그 6개월이라는 건 훈시 규정이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. 규정 가운데 훈시 규정이 있고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. 말하자면 구속자는 6개월 구속한다 하면 6개월 지나면 1심에서 6개월을 남기면은 재판 안 했더라도 석방을 해야 합니다. 6개월은 강제 규정이거든요. 훈시 규정은요, 6개월 헌법재판소는 6개월을 하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입니다. 만약 강제 규정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재판 하다만 부활돼야 합니까? 그런 건 아니죠. 될 수 있는 대로 6개월을 하라는 얘기입니다. 6개월로 허되 지키라는 그런 얘기지 강제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지금처럼 사건이 워낙 많고 저 호칭이 많고 증인신문이 많고 하면은 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 6개월 지났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럼 그것은 어느 정도 양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.